그니까 진짜 진짜 이거야. 네, 치킨락과 함께하는 식문화인 두 번째 이야기. 네. 윤현상 씨는 뭐 익히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약간 원래는 술을 별로 좀 즐기진 않았는데 마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술이랑 뭐 사람이랑 음식이랑 이런 거에 재미에 대해서 그렇죠. 좀 알게 되고 술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황마다도 다르고 그 소맥은 한 뭐 다섯 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주량을 요새는 많이 안 세면서 먹어서. 역시 그냥 이런 그 분이 굉장히 자리가 끝나면 끝나는 거 네, 끝나면 그 친구들이 먹는 걸 보통 주종으로 가죠. 보통 그럼 친구들이 먹는 주종이 그냥 소주? 네, 웬만하면 파란, 소주 파란색? 네. 네, 근데 원래 술은 자고로 약한 것부터 천천히 것도 천천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도수를 보니까 12.5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약한 술은 아닌데 조금만 주세요. 네네. 다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맛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소주가 나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깔라맛이 소주의 뒤에 남는 이 텁텁함이 맞아 텁텁함이 입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청량하지 못하고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우리 스타일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 아니다. 첫 번째 레시피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소맥을 타먹을 때 저는 비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주 한 잔에 맥주를 그냥 향 정도만 첨가해주면 소주 한 잔에 맥주를 향 정도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해요. 무서운데요? 아 근데 사실 그냥 소주 한 잔을 먹는 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한 잔을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보통 먹는 소주 한 잔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많이 타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소장에 넣고 네. 맥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그냥 쪼륵 정도 그냥 쪼륵하는 그 어느 정도냐면 진짜 이거 가지고 뭐가 돼? 아니 진짜 뭐가 진짜 아니 여기서 더 많이 타면 맥주의 향이 너무 많이 나요. 한번 드셔보시죠. 그니까 진짜 이거 진짜 지금 너무 흥분해서 텐션이 좀 올라가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소주의 차이가 소주의 차이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차이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도수가 올라가면 많이 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센 소주들은 더 목 넘김이 깔끔하다든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즉석에서 네.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나 근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못할 그러니까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편집 한번 해볼게요. 그게 재밌죠. 오케이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사실 다양한 소주를 먹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이런 건 방송에서만 봤지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첫 번째 아니 네 번째부터 먹어볼게요. 네. 4번부터 잘 음미하시고 바로 아니 먹어보고 하나씩 이거는 대장부인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두 번째를 먹어볼게요. 깔라맛이랑 섞였네. 또 맛이 비슷하네. 이거 두 개가 아까 저희가 먹었던 잔인가 봐요. 어쩐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대장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거 두 개는 진짜 모르겠다. 일단 첫 번째 거 먹어볼게요. 자, 1번 한라산 4번이 참이슬.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참이슬? 참이슬? 정말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이슬, 한라산. 이 두 개가 모르겠어. 깔라맛이 냄새가 나서. 잠깐만. 4번 참이슬, 1번 한라산. 그건 맞죠. 그 정도 힌트도 안 되나? 힌트 없어요. 진짜 이 2, 3번이 너무 헷갈려. 그러면 이거 대장부, 이거 처음처럼. 잠깐만. 처음처럼 대장부. 자, 1번부터 그럼 제가 답을 확인해 볼게요. 1번 한라산. 맞습니까?
깔끔하더라고. 그러면은 4번 참이슬 정답은 맞습니까? 와. 아, 그래. 그래요. 이 두 개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두 개는 진짜. 뭐였죠? 2번이 뭐였고 3번이 뭐였죠? 처음처럼. 어? 3번이 그럼 맞추셨네요. 맞네. 어, 맞네. 3번 대장도. 의미 없는 블라인드 테스트. 소주 하나 얻어갔습니다. 아, 역시. 성공이다.